있습니다. 야! 꼬마야, 지하철이 네 공책이야? 낙사고 그래! 몰래? 이게 뭐야? 그녀가 집에 갈 때 전 부평역까지 데려다 줍니다.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.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. 왼쪽 발로 금을 밟거나 넘어가면 내가 이긴 거고 오른쪽 발로 밟거나 넘어가면 네가 이긴 거야. 벌칙이 뭐야? 뭐 뽀뽀? 아이 참. 나 죽을래? 네가 정해. 때리기로 하자. 아, 또 때리기야? 야, 이기면 되잖아. 알았어. 온다. 야,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. 난 여자니까 따기로 하네. 안 돼! 그럼 나도 따기로 할 거야. 난 여자잖아. 남녀는 평등한 거야. 좋아, 그럼. 너도 따기, 나도 따기. 너 대신에 여자로 봐주면 죽어. 너 꼭 나한테 따기 때려. 따기 안 때면 너한테 죽을 자라, 씨. 알아, 알았어. 봐봐, 그게 더 공평한 거지? 어? 어? 봤지? 너 아까 지나간 사람이 왼발로 밟은 거 봤지? 봤지? 아, 난 갖고 있었잖아.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 몰랐잖아. 이쪽에서 하는 건지 알았잖아. 몰라 몰라. 야, 온다 온다. 어이씨. 파란 줄 알아? 아, 그야 저 햇빛 공기 중에 난반사 돼서 흩어진 거. 틀렸어. 나를 위해서야. 내가 하늘은 파랗길 원하니까 파란 거야. 알겠어? 너 불이 왜 뜨거운 줄 알아? 나를 위해서야. 내가 불은 뜨겁길 원하니까 뜨거운 거야. 너 한국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? 너를 위해서. 그렇지.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뭔 줄 알아? 나를 위해서야. 야,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냐? 너 예배한단 말도 모르니? 예수님 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먼저 왔다. 몰라? 아, 알지. 그러니까 돼. 똑바로 돼. 이씨. 아, 이씨. 이씨. 그녀와 같이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지경이랍니다. 공이 내 얼굴로만 날아오는 걸까요? 이상합니다.